네, 안녕하십니까. 9월 4일에 실시되었던 2024학년도 9월달 고위 학생들의 교육청 동아시아사 모의고사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요, 큰 3단원 동아시아의 사회변동과 문화교류까지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역시 전형적인 선사시대, 그 중에서도 신석기 시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번에 나왔던 신석기 문화재는 다원구호토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새발 달린 그 주전자, 백도 주전자 다원구호토기 이것이 발굴되는 지역은 황허강 하류죠. 네, 황허강 하류가 표시된 지역이 바로 지도에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쉽게 전형적인 문제로 고르고 넘어갑니다.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쭉 자료 키워드 읽어보면은 이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묵특선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선후하면은 흉노겠죠. 좀더 보충해서 읽어보면은 이 묵특선후 때 바로 뭐야,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한 나라 고조를 굴복시켰습니다. 즉한 나라 고조 유방한테 승리를 거둘 만큼 대단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여튼 흉노에 대한 걸 찾아보면요, 항상 흉노하면은 이렇게 선후 아래에 또 좌현왕 우현왕을 두었다는 게 중요 키워드죠. 답 쉽게 1번 찾았습니다. 선지 2번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일본 아직은 그 나라 시대 전인 야마토 정권 시대 때 645년이죠. 당나라식의 그 율령 체제를 본받아 가지고 일본도 중앙 집권적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이 바로 다이카 개신이었고요. 선지 3번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호경을 수도로 삼은 것은 주나라였죠. 상나라 다음이 주나라였고요. 선지 4번 외국의 근거지 쓰시마 섬을 점령하고 정벌한 건 예를 들어서 조선의 세종대가 되겠죠. 이종물을 시켜서. 선지 5번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팔주법 제정했다. 그 유명한 고조선 때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 갑니다. 문제 3번 어떤 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시그니처로 나오는 황제들 중에 한 명일 텐데요. 자, 여기 통일을 이뤘다고 나오고 근데 도로에 체계가 없고 또 도량형 표준도 각 지역 다르고 화폐도 다르고 결국 이걸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황제 칭호를 최초로 사용을 했고 전국시대를 통일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불태워라 불태워라 바로 이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분석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하여튼 진시황제에 대한 걸 찾아보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진시황제는 주나라 때의 그 봉건제하고는 달리 황제가 직접 지방관을 파견하는 군현제를 실시했죠. 답 1번이었습니다. 선지 2번 팔기자라고 하는 건 이건 나중에 그 여진족을 통일해서 후금을 세웠던 누르아치 그리고 그 후에 그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꿀 때까지 계속 이어지죠. 네, 그 후금대지 청나라 특유의 군사적인 또 군사조직 행정조직이었습니다. 팔기제. 선지 3번 졸본을 수도로 삼은 건 고구려죠. 고구려가 처음은 이제 주몽이 나라 세울 때 졸본을 수도로 삼았고, 그 다음 국내성으로 옮겼다가 평양으로 또 옮겼죠. 선지 4번, 장군을 서역에 파견한 사람은 한무제였고요. 또 선지 5번, 발해를 공격하여 멸망한다라는 거란이죠. 네, 4번 가겠습니다. 4번, 각 국가의 대외 관계입니다. 어떤 국가인지 보겠습니다. 네, 설명을 읽어보면요. 그 왕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나라를 떠나서 망명했을 무렵, 자, 이 제나라가 물론 여러 시대에 걸쳐가지고 제나라가 있었습니다만, 키워드가 이거죠. 가에서는 효문제, 한화정책. 자, 효문제 하면 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5세기 후반 북이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던 제나라는 바로 남조의 송제 양제랄 때그 제나라가 되겠죠. 자, 하여튼 가, 이 나라는 북이가 되겠으니까 이 북이의 대외관계 하면 늘 나오는 게 고구려와 조공 책봉관계 맺었다가 늘 나옵니다. 역시 요번도 선지 2번처럼 고구려와 조공 책봉관계 맺었다가 역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렇게 북이에 대해서 북이의 대외관계, 고구려와 조공 책봉관계 뭐 그런 게그 요번 바로 같은 날에 시험 봤던 평가원 9월 시험 문제 2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자료하고 답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북위 시대 때 고구려가 남북조와 골고루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이제 그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죠. 선지 1번입니다. 백강전투라고 하는 건 바로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왜군이 백제 부흥군을 도와서 금강하고 백강에서 싸운 전투죠. 663년이고요. 그러니까 백강전투에서 외군과 격돌한 상대방은 나당 연합군이 되겠죠. 선지 3번 휴인장 발행해서 무역 통제했다. 이거는 이제 흔히 휴인장 하면은 에도 막부 때 발행을 해서 뭐 17세기 전반에 일단 중지했습니다만, 근데 에도 막부가 생기기 전부터 16세기 후반부터 휴인장을 발행했던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북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선지 4번 남빗을 멸망시키고 국군 설치 요건은 한나라 무제죠.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 멸망시키기 전에 남비에 먼저 멸망을 시켰습니다. 선지 5번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원정을 단행한 그 국가는 역시 몽골이고 또어딱 그때 황제를 특정하자면 후빌라이칸 때가 되겠죠.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 사회식의 이름 묻는 문제네요. 네, 먼저 가 사실을 보겠습니다. 일본 열두의 소국 중에 하나인 노국. 노국은 광무제에게 사신 보내서 그래서 결국 노국왕을 책봉한다는 그 금도장 하사 받았다. 다른 말로 금인을 하사 받았다고도 하죠. 여기 광무제가 누굽니까? 이 전한이 멸망한 다음에 위척인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잠깐 있었죠. 근데 그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유신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후한 광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한 처음 세워졌을 무렵이니까 딱 기원 후 1세기 때가 되겠고요. 그다음 나번을 보겠습니다. 태종 얘기 나오고요. 자기 어떤 자기 딸은 아니고 종실의 딸 문성공주를 토번으로 출가시켰다. 바로 이거 그 이민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황실 여인을 시집 보내는 화범공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태종은 당나라 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나라 태종이니까 7세기 중반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 사이 시기는 후한 1세기 때부터 당나라 7세기 사이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1번 천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칭기즈칸이 호라즘 정벌할 때는 역시 13세기 초였고요. 그리고 선지 2번, 모문룡이 가두를 근거지로 삼았다. 자, 이게 모문룡이 명나라 장수죠. 근데 명나라 해군 제독인데, 이 후금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쫓겨가지고 조선 땅 압록강 쪽에 있는 가두라고 하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속된 말로 죽치고 있으면서 조선한테 여러 가지 많은 원조를 요청했죠. 이때가 1622년부터고요. 이렇게 그 모문룡이 가두에 주문하고 있을 때또 조선이 모문룡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온 정묘호란의 하나의 또 빌미가 됐습니다. 또 선지 3번 보겠습니다. 희미코가 친위왕 칭호받았다 하는 건데, 여기서 친위왕에서 위는 바로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죠. 그러니까 3세기 후반 무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딱 사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삼국지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후한 말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3번 희미코 친위왕 삼국시대 중에서 위나라를 말하는 것이 되겠네요. 자, 보면은 이 노국이 광무제한테 금의를 하사받고, 또 희미코가 야마타이국의 왕이죠. 희미코가 또 친위왕 칭호받았다. 이런 건 거의 뭐 정답으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처럼 특이하게 이번 시험에서는 정답 선지가 되었네요. 선지 4번, 강홍립이 싸르우 전투에서 출전했던다. 바로 이것이 이른바 광해군의 중립의교를 말하는 것이죠. 1619년에 바로 명나라와 후금이 이렇게 싸르우 이쪽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전쟁이 붙었는데, 이때 이제 그 명나라의 요구에 못 이겨서 광해군이 강홍립을 그 명나라 도와주러 파견하면서 이제 적당히 눈치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했던 바로 그 전투가 싸르우 전투고요. 선지 5번, 맥카트니 사절단이 통상 확대 요구했다. 자, 이건 맥카트니 사절단은 영국에서 보낸 사절단이고요. 또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청나라가 18세기 중반 들어와서 공행이라고 하는 것만 설치해서 광저우에 그 공행을 통해서만 서양 나라들과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서양 나라들이 불만이 많았죠. 특히 영국에선 이렇게 맥카트니 사절단을 보내서, 이때 1793년이니까 아직 권륭제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때 통상 확대를 요구했습니다만 당연히 거절당했죠. 그다음 6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 유학사상입니다. 쭉 읽어보면은 뭐 하야시 라잔에 의해서 지금 일본 얘기하고 있는데, 하야시 라잔에 의해서 막부의 제도와 의례 정비에 뭐 활용되었다. 자, 흔히 이제 일본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그 성리학이 발전한 계보 꼽으라 그러면, 제가 여기 화살표 썼습니다만 후지와라 세이카가 있었고요. 바로 그 이제 후지와라 세이카 뒤에 문제도 나옵니다. 사서오경 외운을 저술한 사람이고,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가 바로 하야시 라잔인데, 이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가장 핵심 키워드가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바로 주의가 집대성했다. 그러면 성리학이 되겠죠. 자, 답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이 성리학은 바로 선지 4번 같이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죠. 답 4번 쉽게 찾았습니다. 혹시나 이제 헷갈릴 만한 선지가 선지 3번입니다. 마음이 곧 원리라는 심증리를 내세웠다고 하는 것인데, 자, 물론 성리학도 무슨 증리 그런 걸 내세우긴 하죠. 근데 성리학이 내세운 증리는 바로 성증리고요. 여기 이렇게 선지 3번 같이 마음이 곧 진리, 심증리를 내세운 건 바로 양명학이죠. 네, 주자학의 비판적인 양명학이었고요. 자,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그 상왕의 세력을 개혁을 뒷받침하였다. 자, 상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나라, 바로 진시황제가 했던 그 진나라 시대의 법과 사상가였습니다. 선지 2번, 원효 얘기 나오면 이건 불교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 5번, 일본 고유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이거 뒤에도 나오겠지만 바로 일본에서의 그 국학이라고 하는 학풍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학 뒤에도 나오니까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7번 갑니다. 문제 7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 국가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카이펑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나라 국가, 가나라의 수도가 카이펑이네요. 카이펑은 바로 아직 남송으로 내려가기 전에, 즉 중국 대륙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던 송나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 카이펑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송나라가 멸망을 하고,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남쪽 지금 창장강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만에다가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세웠죠. 바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마는 남성의 수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가는 송나라고 나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선지 짝을 맞춰보겠습니다. 선지 1번 바로 가. 송나라가 일본에 통신사 파견했다. 일본에 통신사 파견한 나라는 조선이고요. 선지 2번 송나라가 56국 시대의 분열 수습했다. 자, 56국 시대 분열 수습하면서 화북을 통일한 나라는 아까도 나왔지만 북이었죠. 다 땡이고요. 선지 3번입니다. 나 금나라가 맹한 모국제 실시. 이것이 답이겠네요. 자, 또 좀 이따 거란도 나오지만 거란족이나 여진족이나 이렇게 한족 같은 동경민족을 통치하면서 자기네 부족, 자기네 민족과는 다른 이원적인 통치체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란 같은 경우가 바로 뒤에 나오지만 남명관 북명관제였고 금나라의 경우가 이렇게 내가 모국제라는 이원적인 통치체제를 썼었죠. 답은 3번 찾았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나 바로 금나라가 이자성의 군대에 멸망했다. 자, 이자성은 바로 명나라를 멸망시킨 농민 반란군이죠. 네, 선지 5번입니다. 가와나 송나라 금나라 공통점이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다. 자, 가는 맞는데 나가 틀렸네요. 전연의 맹약을 체결한 나라는 송나라와 거란이었습니다. 연도는 외우기 쉽게 1004년이었죠. 8번 갑니다. 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종결된 두 천황의 대립, 남북조 통일 달성. 자, 이 중국에만 남북조 시대가 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일본에서도 이 무로마츠 막부 초기 시대에 바로 14세기에 걸쳐 가지고 이런 두 명의 천황이 같이 있던 남북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 통일한 사람이 이렇게 여기 가 빈칸으로 나오는 쇼군이죠. 바로 무로마츠 막부 시대의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연도가 1392년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해라 같죠. 하여튼 아시카가 요시미스 즉 무로마츠 막부의 3대 쇼군에 대한 문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답 찾아보겠습니다. 선지 1번 수도를 대도로 옮겼다. 이건 몽골 얘기하는 것이죠. 네, 쿠빌라이 칸이 카라쿠룸에서 대도 지금의 베이징으로 수도 옮겼다는 얘기고요. 선지 2번 만리장성 축조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진시황제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한 다음에 이제 이때는 중국에 명나라가 세워졌죠. 명나라하고 이제 일본 무로마츠 막부하고 이렇게 조공 책봉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공 책봉 관계에 바탕해서 그 이루어진 무역이 또 감한 무역이라고 하죠. 감한 무역. 제가 여기 보충해서 썼습니다.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그래서 무로마츠 막부하고 명나라하고 사이에 이루어졌던 조공 무역을 감한 무역이라고 하고요. 선지 4번입니다.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유방이죠. 한나라 고조고 아까 전에도 그 무뚝선후 이번에 나왔지만 근데 한나라 고조가 그 무뚝선후한테 또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를 했죠. 선지 5번입니다.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 장악한 사람은 고조선의 유만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또 학계에서는 위만조선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문제 9번 갑니다. 밑줄진 본국 자 본국 귀국 뭐 또 제3자 나라 이런 문제 뭐 전형적인 타입이죠. 장기가 지금 1인칭, 2인칭을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외국 사신이 본국에 찾아와 교류한 때는 대장성 관리들 나오고 또 중부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성, 또 다음에 또 가장 핵심적인 것, 태정관리 나왔죠. 그러니까 태정관리 하면 바로 일본의 그 독특한 율령체제, 이관 팔성제 중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이 태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머지 팔성 이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대장성, 중무성, 그 다음에 또 뭐 식부성이 나왔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본국은 일본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긴 뭐 1인칭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문제가 고3처럼 헷갈리지가 않네요. 하여튼 일본에 지금 이관 팔성제 말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여기서 이관이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이 태정관이었고 제사를 담당하는 최고기관 이름이 신기관이었죠. 답은 3번 그렇게 쉽게 태정관과 짝이 되는 신기관 찾았습니다. 자, 선지 1번 골품제 운영 그 유명한 신라였고요. 선지 2번 삼공구경의 관료제 실시한은 바로 진나라 한나라 때가 되겠고 삼공구경제 선지 4번 북명관제 남명관제 아까 전에 그 여진족의 그 매간 모국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거란족도 자기네 민족하고 한족 같은 동경민족을 다스릴 때 이원적인 통치체제를 썼다고 하는 것 바로 거란족의 경우에는 북명관 남명관제였습니다. 선지 5번 교육기관으로 주자금 설립한 나라는 발해였죠. 다음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 막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쭉 읽어보면은 뭐 가장 핵심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막부는 크리스트교 탄압을 더욱 강화했으며 반란에 대한 반란에 대한 지원과 선교 문제 등을 이유로 국내의 포르투갈인을 다 추방했다. 바로 그 막부,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특히 에도 막부가 이렇게 크리스교인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걸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자, 하여튼 이것이 에도 막부라고 하는 것만 간만 찾았으면은 답은 4번 쉽게 갈 수 있죠. 바로 상긴 코타이 제도라고 하는 것도 에도 막부 특유의 키워드죠. 즉, 그 쇼군이 각 지방의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다이묘들이나 그 자제들로 하여금 쇼군이 있는 에도에 일정 기간 왔다 가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상킨 코타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이 답이고요. 선지 1번 서화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로 몽골이죠. 자, 근데 이게 딱
징기스칸이 성화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공격하다가 죽었죠. 네. 그다음 그리고 선지 2번 연행사를 파견한 나라는 바로 조선이 청나라에다가 파견한 사신 보고 연행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선지 3번 안남 도읍을 설치한 나라 이제 도읍 이름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당나라죠. 선지 5번 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개창했다. 바로 성씨가 미나모토노 그런 성씨가 들어가는 막부는 무로마치보다 앞에 가마쿠라 막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11번도 가 황제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묘라는 게 어떤 거냐 일단 개념이 나왔고요. 핵심적인 거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성조의 묘. 자 근데 뭐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청나라 황제들이 여러 묘가 나오면서 많이 헷갈리게 했는데 일단 고위 단계에서는 뭐 그런 성조가 누군지 세조가 누군지 그렇게 명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키워드는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명나라 3대 황제였고요. 또 자금성 건설하면서 베이징으로 수도 옮겼고 그다고 또 북방의 몽골과 남방의 대월을 공격했다. 바로 3대 황제 영낙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영낙제문 역시 정화의 함대죠.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정화의 함대를 파견했다. 그래서 멀리 뭐 아프리카 동부쪽까지 또 인도양 지역까지 이 명나라의 조공 관계를 확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선지 1번 신폐발굴 요거는 또 에도 막부의 대표적인 무역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항상 그늘 고3 수능에도 잘 나오지만 신폐 발급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이 바로 천계령 해제입니다. 즉 청나라에서 그 17세기 후반에 강희제 때그그 타이완을 정치 세력이 장악하면서 반청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정치 세력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본토 동남부 쪽으로 하여금 이렇게 바다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른바 천계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정치 세력이 다 진압이 된 다음에 1684년에 천계령을 해제를 하죠. 자, 그래서 천계령을 해제하니까 중국 상인들이 교역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일본 나가사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역을 하는 대가로 은이 많이 일본에서 유출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은 유출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무역 허가증 같이 신폐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신폐를 발급하는 건 에도 막부 때의 무역 허가증 키워드고요. 특히 신폐 발급과 인과관계가 되는 사건이 바로 중국에서 청나라에서의 천계령 해제가 되겠습니다. 선지 2번 천호제를 운영한 나라는 몽골 징기스칸 때고요. 선지 3번 대동법 시행 이건 조선 때죠. 즉 집집마다 특산물 공납으로 납부하게 하던 것을 워낙 폐단이 심하니까 일단 광해군 때부터 경기도 지역부터 일단 특산물 대신에 토지 결주에 따라 가지고 뭐 쌀이나 뭐포또배 그런 걸로 아니 쌀이나 배 동전 그런 걸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대동법이었고요. 선지 4번 독수상품과 이건 뭐늘 나오는 오답이죠. 신라하대 원성황제 실시한 정책이었고 네. 그리고 아까 정답 5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12번 문제 갑니다. 12번 밑줄친 이승려가 활동한 시기입니다. 어느 승려인지 보겠습니다. 당나라 출신이고요. 일본에서 활동하던 이승려가 불경을 대여하기 위해 도다이사 쇼쇼인자 도다이사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나라 출신이고 일본에 왔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감진이죠. 감진 8세기 때. 자 도다이사가 8세기 중반에 세워졌고요. 이제 그리고 그 여기 또 견당사가 나왔죠. 특히 나라 시대 때 이렇게 당나라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서 많이 당나라에 사절단을 많이 보냈습니다. 견당서라고 그러죠. 하여튼 8세기 때그 일본에서 활동한 감진하면은 계율을 전해준 사람이죠. 그런 걸 답해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아 근데 계율 얘기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감진에 대한 걸 찾을 것이 아니고 감진이 활동하던 시기 8세기를 일단 딱 감을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지 1번 홍문봉 집회란 소설을 갖는데 홍문봉은 청나라 때 지어졌고요. 선지 2번 팔만대장경 조판 요것도 바로 고려의 몽골 침입이 있던 13세기 때 얘기고 선지 3번 시헌역 제작에 참여한 선교사 바로 시헌역은 바로 청나라 때 역법사고요. 바로 그 청나라 와 있던 그 예수의 선교사 아담샤를 지금 얘기하는 거겠고요. 하여튼 17세기 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지 4번이 답이네요. 현장이 번역한 불경을 잇는 지식인자. 물론 현장은요 이렇게 인도에 갔다 온 때가 거의 당나라 태종 무렵 7세기 중반에 갔다 왔습니다만 일단 현장이 인도에 갔다 와서 불경을 번역한 건뭐그 7세기 이후에도 계속 읽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그 7세기 그 시기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만 딱 그것만 함정에만 빠지지 않으면 지금 감진이 활동한 시대는 이미 한 100년 전에 그 현장에 의해 가지고 번역된 불경이 지금 많이 읽혀지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4번 요거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신스 개념이죠. SINCE 네. 신스 개념이고 선지 5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전서 편찬 사업을 지휘하는 관리자. 사고전서라고 하는 건 바로 18세기 후반에 걸륭제 때 완성된 일종의 백과사전이죠. 그러니까 역시 감진 나고는 한참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근데 이 감진에 대한 자료 문제가요. 오늘 봤던 그 평가원 9번 이제 9월 평가원 고3 문제 중에서
7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때 견당사 얘기가 나왔고 또 도달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평가원이나 교육청이나 이렇게 감진을 또 중요한 출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밑줄 친 반란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네, 연표 문제인데요. 자, 키워드는 간단합니다. 오삼계가 나왔습니다. 오삼계가 운남에서 반란이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거 오삼계뿐만이 아니고 세 명의 그 명나라 장수 출신 번황들이 일으킨 난이죠. 바로 18세기 아니 17세기 후반대 또 청나라 같으면 강제 때가 되겠습니다. 청나라 강제 때 이른바 반청운동으로 일으켰던 삼벌의 난이 되겠습니다. 뭐 정확히 연도 말하자면 1673년부터 81년까지인데요. 이 거의 뭐 중국 본토에서 삼벌의 난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완 쪽에서 그 정치 세력들이 반청운동하고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 세력들의 반청운동이 진압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1684년에 천계령이 해제가 됐죠. 자, 그래서 답은 마구간밖에 답이 될 것이 없겠습니다. 네. 자, 다른 중요한 사건들도 같이 연도 살펴보면 맨 왼쪽에 무로마츠 막부가 수립된 때는 1336이고요. 자, 근데 아까 전에도 봤듯이 무로마츠 막부 초기에는 두 명의 천황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가 그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1392년 때 남북조 통일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온인난이죠. 바로 그 쇼군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아주 극심하게 하극상 대결을 벌였던 온인의 난. 그래서 1467년부터 이렇게 10년간 치열하게 싸웠고 그것이 바로 생고쿠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나가시노 전투. 이건 거의 생고쿠 시대가 이제 끝나간 단계죠. 특히 오다 노부나가가 주도권을 잡은 전투가 바로 1570년 나가시노 전투였고요. 인조 반정은 즉 광해군 몰아낸 사건은 1623년이고 그리고 병자호란은 1636년. 하여튼 답은 마구간밖에 될 수가 없겠습니다. 즉 삼벌의 난과 즉 본토에서의 삼벌의 난과 또 대만 쪽에서 타이완 쪽에서의 정치 세력의 반청 운동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고 반청 운동 그 정치 세력의 반청 운동이 진압이 되면서 청계령 해제가 되었다. 그런 논리적으로 풀어서 답을 마구간으로 찾겠습니다. 그다음 14번 가겠습니다. 딱 복장을 보호하니 청나라 사람들 복장이고요. 제가 먼저 왼쪽 말풍선을 보겠습니다. 인구수가 눈에 띄게 아주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 얘기가 나고 그 원인이 이제 오른쪽 분 말씀이 지정 문제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결국 쉽게 말하자면은 출생 신고를 꺼려하지 않고 제대로 신고를 하게 된 것도 인구수가 늘어난 하나의 원인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지정은제 하면은 청나라 때 바로 은으로 이렇게 세금을 통일해서 내게 한 제도겠죠. 자, 그러니까 청나라 때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지 1번 한국에서 체포 등그 삼포가 개항되었다. 이건 바로 조선 전기 때 얘기죠. 15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근데 이렇게 삼포를 개방했더니 또 외인들이 더 교역을 확대해달라면서 그렇게 난을 일으켜서 삼포회란 이유로 다시 이건 폐쇄가 됐죠. 선지 2번 한국에서 청가진 해상부에 요건 또 9세기 전반에 신라의 장보고가 활동할 때 얘기고요. 선지 3번 중국에서 교초가 발행됐다. 교초는 원나라 때 발행된 화폐고요. 선지 4번 중국에서 산치상인이 전국 각지에서 회관 운영했다는데 요건 요게 딱 청나라에만 한정이 된게 아니거든요. 이 산치상인 같은 이런 대상인들이요. 일단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딱 공통적으로 활동했던 대상인 집단입니다. 근데 그 4번이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역시 5번도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가만무역을 전개했을 때는 그 아직 청나라 때가 아니고 그 전에 명나라 때또 그리고 상대방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 때였습니다. 즉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치상인이 혹시 청나라 때는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답은 4번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산치상인은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15번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는 건데요. 좀 낯선 분이시긴 한데 하여튼 상당히 많은 고생을 겪으시면서도 이렇게 이 전쟁 때 일본에 납치돼 갔네요. 그러다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일본 불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다는 분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전쟁은 결국 임진왜란이 되겠죠. 그럼 답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쉽게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탈환했다. 답 5번 쉽게 찾았습니다. 선지 1번 아부타가 부족을 통합한 건 요건 여진족 얘기죠. 그래서 1115년에 금나라 세운 얘기고요. 선지 2번 몽골이 베이징 포위했다. 자, 이거는 명나라 시대 때 이제 특히 몽골 부족 중에서 타타르부가 1550년에 베이징 포위한 그 사건 말하는 것이고, 선지 3번 쩐웅다오 군대가 활약했다. 바로 13세기 때 몽골 침입에 저항하면서 바로 쩐 왕조의 쩐흥다오 지금의 베트남 지역에서 이렇게 대몽 항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 4번 서희가 강동국 요건 거란의 일제 침입 얘기하는 거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한참 전에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에 가겠습니다. 네, 16번 이 막부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여건도 거의 이런 것도요. 일본 같으면
에도 막뭐 청나라 같으면 아니 중국 같으면 청나라, 조선 같으면 후기 거의 그런 문화 얘기입니다. 역시 뻔합니다. 바로 여기 존인 문화 중 하나인 우끼욱에 나왔습니다. 그럼 더볼 필요가 없겠죠. 역시 요 문제도 에도 막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게 그 개항 이후에 그런 그큰 현대사가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 에도 막부에 대한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네요. 하여튼 에도 막부, 중국은 청나라, 조선 후기 자 그렇게 한번 평행하게 맞춰보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경극이 유행했죠. 선지 1번, 한국의 불국사가 창건된 건 신라 때고요. 선지 4번, 3번, 중국에서 지금 제자백계가 출현할 때는 춘추전국 시대가 되겠고, 선지 4번, 일본에서 가나 문자, 지금의 일본 글자가 가나 문자인데, 이 가나 문자가 만들어진 거는 나라 시대 다음 헤이안 시대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 일본에서 호류사 5층 목탑 건립되겠다. 요거는 그 나라 시대 전에, 즉, 일본에서는 한창 그 한반도에서 건너온 그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창 불교 문화가 꽃피웠던 시대 보고 아스카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제 호류사 5층 목탑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다음 17번 가겠습니다. 17번 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여기 키워드로 효치법이 나와 있습니다. 효치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은 재련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은이 되겠네요. 실버. 자, 그럼 실버에 대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답 금방 1번 나왔네요. 아까 전에 그 청나라 때 은으로 세금 납부하는 제도가 지정원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제도의 원조격이죠. 네. 명나라에서 먼저 은으로 세금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이 바로 선지 1번 같은 일조편법이 되겠습니다. 답 찾았고요. 선지 2번입니다. 아리따의 주요 생산품으로 외국에 수출된 것은 바로 그 유명한 아리따 도자기죠. 또 이게 또 슬픈 얘기가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납치된 도공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본에서 도자기 문화가 많이 발전하게 된 거죠. 선지 3번, 농기구로 제작이 되어서 생산력 증대에 영향 끼치는 건 바로 철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 4번, 조선의 초량 외관을 통해 수출한 주요 상품이었다. 자, 조선에서 주요한 수출 상품 그러면 뭐 대부분, 아예 예를 들자면 인삼 같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 이제 시기적으로 초량 외관은요, 아까 전에 그 조선 전기 때그 삼포와 달리 조선 전기 때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임진왜란 이후에 17세기 후반에 그 부산 지역에 세워졌던 외관이 초량 외관입니다. 선지 5번, 일본이 송해에서 대량으로 들어와서 화폐로 유통시킨 것은 동전이죠. 그다음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오답률 78.9%를 기록했네요. 네, 이번 시험 세트 중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78.9%를 기록했던 18번 문제입니다. 제가 어디에 함정있나 보겠습니다. 자, 그 잘란디아 그 요새를 비롯한 타이완 내의 거점을 정치 세력에게 빼앗긴 이 나라. 그러면 아까 전에도 흔히 타이완에서 정치 세력에 반청 운동하니까 빼앗긴 이 나라, 그러면 청나라가 아닐까 하는데, 곧바로 뒤에 또 청나라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함께 타이완을 공격하자고 청에 제안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청나라에 대한 문제는 아니네요. 자, 하여튼 어떤 나라가 이렇게 청나라한테 같이 정치세력 공격하자고 제안했을까? 계속 읽어보면요, 결국 키워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참다 못한 이 나라는 단독으로 타이완을 공격하였으나 정치세력의 방어를 뚫지 못하고 결국 근거지, 이게 중요하죠. 근거지인 바타비오를 귀환하였다. 지금 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바타비아를 이렇게 동남아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던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였죠. 자, 이것이 그 네덜란드라고 하는 걸 가만 잡으면 답은 금방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거든요. 선지 2번, 대지마, 즉 나가사키에 조성된 인공섬이 대지마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일본과 교류했죠. 아까 전에 이것이 어떤 거하고 연결될 수 있냐 하면요, 아까 문제 10번에 에도 막부가 굉장히 크리스도교 선교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일본에 와 있던 포르투갈인들 다 내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가사키에 와 있던 포르투갈인 내쫓았는데, 그 반면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크리스도교 포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하니까 일단 그 다음부터는 네덜란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교역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 네덜란드가 거의 독점적으로 에도 막부와 교역하기 그 전에는 일단 포르투갈 상인이 있었다. 바로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10번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시켰고요. 그 답은 그래서 2번인데, 이게 오답이 1번도 많고 또 5번도 많고, 아마 이제 정확히 이걸 네덜란드라고 모를 경우에 아마 여기저기 찍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선지 1번 보면요, 시박사를 통해 두어서 해상무역 관장했다. 아마 이 자료 내용이 해상무역에 대한 거니까 그냥 선지 1번 해상무역이란 그 단어에 좀 꽂힌 것 같은데, 이 시박사라고 하는 걸 두어가지고 해상무역 관장했다, 이런 제도는요, 일단 당나라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건 중국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 3번입니다. 그 책문에서 개시와 후시무역 실시했다. 이건 또 조선 얘기하는 것이죠. 선지 4번, 서양과의 교역을 담당하는 공행을 두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청나라가 18세기 중반에 꽝저우에 공행을 설치하고, 공행을 통해서만 서양 나라와 교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영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일으켜서 교역을 확대해달라고 맥카트니 사절단 파견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또 공행하면은 또 난징조약하고 연결되어야 되죠. 바로
난징 조약의 중요 내용 중 하나가 공행을 폐지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선지 5번 보겠습니다. 마닐라를 건설하고 갈레온 무역, 즉 아메리칸 대륙하고 갈레온 무역을 주도한 나라는 에스파냐,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 밑줄 친이 시대의 동아시대 상황입니다. 동아시아 상황입니다. 근데 또다시 에도막부 그런 문제는 아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일본에 대한 거긴 한데, 자, 시즈카타카 전통, 요건 좀 낯섭니다만, 자, 둘째 줄에 좀 낯익은 인물이 나오죠. 오다 노부나가가 사망한 뒤, 아까 전에 나가시노 전투 얘기 나왔습니다만,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해서 거의 생코쿠 시대를 통일하기 직전에 사망했죠. 그래서 그 부하가 바로 여기 나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세력을 확장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쪽 하면서 이후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패권을 다투었던 바로 이 시대. 그건 이제 생코쿠 시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온인의 날부터, 온인의 남부터 바로 촉발되었던 생코쿠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할 점이요. 이 100년 넘게 지속이 되었다. 이 100년 넘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왜냐하면 요번에 오늘 시험 봤던 평권 구월 문제 중에서 평권 구월 문제 4번에서 100년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되었던 분열을 통일했다고 하니까, 뭐, 분열을 통일하니까 거의 진취황제로 많이 낚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진취황제라고 잘못 오해했을 경우를 대비한 또, 선지가 하나 있었고요. 근데 진취황제가 통일한 춘추전국시대는 이렇게 딱 100년 정도에 그치지 않죠.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분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그런 거, 그 통일 그런 게 하면 너무 낚이지 않고, 그 얼마 기간 동안 분열했었냐. 자, 그잘 기간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년 넘게 지속되었던 분열, 요건 특히 일본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은 생코쿠 시대 말하는 것이다.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생코쿠 시대 통일한 때가 1590년입니다. 딱 임진왜란 일으키기 2년 전이죠. 하여튼 이걸 딱 찾아보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창, 생코쿠 시대가 한창일 때 1543년에 바로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이 전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뭡니까? 싸우던 생코쿠 시대 다이묘들이 얼마나 잘 조총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일단 전세가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1543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답 4번이었습니다. 선지 1번, 한국에서 기후약조가 체결된 데는 바로 조선 광해군 때죠.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이제 일본 측과 교역을 재개하는 기후약조가 1609년 체결됐고요. 선지 2번, 중국에서 대이각 미록이 편찬된 것은 바로 1729년, 즉 강의제하고 걸륭제 사이 옹정자대가 되겠고요. 선지 3번, 중국 거란이 연운 16주 차지했다. 즉 이제 거란 세력들이 말린장성 밑에까지 내려오게 된 사건, 바로 한창 중국이 5대 10국으로 분열해 있던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세기 전반의 일이었고요. 선지 5번, 일본에서 헤이조교가 건설된 거, 바로 헤이조교는 나라시대의 수도가 되겠으니까 나라시대가 처음 출발했던 710년이 되겠네요. 그다음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20번,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키워드가 결국 천주시리를 저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선교사, 바로 그런 명나라 말에 이탈리아 출신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리치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일단 마테오리치 하면 역시 또그 유명한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 5번, 고려 만국전도가 제작. 이것이 금방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선지 1번, 고사기전이 끼친 영향. 자, 고사기전이요. 아까 전에 그 6번에 5번 선지에 그 이제 이 일본 고유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국학개혁이 나왔습니다. 바로 국학의 또 대표적인 학자가 이렇게 모토오리 노리나가입니다. 즉 18세기 후반에 이렇게 고사기라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죠. 나라시대에 편찬됐는데 그 고사기에 대해서 다시 또 해석을 붙인 고사기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18세기 후반에 유명한 국학자 중에 한명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고사기전이었고요. 선지 2번 입당 구법 순례행기, 바로 요거는 그 옛인이 지은 거죠. 같이 장보고하고 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승려가 되겠습니다. 즉 구세기 때가 되겠죠. 선지 3번, 백운동 서원 얘기 나오면 요건 조선 중기 때 바로 최초의 그 서원을 건립한 주세붕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지 4번, 사서오경 외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전에 그몇 번이었죠. 6번에 그 일본에서 그 성리학자 중에 한명 바로 의식을 정비한 사람, 하야시 라잔 나왔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하야시 라잔이 바로 누구 제자냐 하면은 후지와라 세이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카가 지은 책이 사서오경 외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2 9월달 모의고사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